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동이 부하 두 명이 이 보호비를 받다가 경찰서 서장이 방 서장이 친인척을 건드렸었죠. 이 방 서장은 깡패 건다들한테는 천적이나 다를 바가 없는 무서운 경찰이었답니다. 이 방 서장은 그 두 건다들 잡아 이 수갑을 채워서는 량시동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량시동이 면전에서 그 두 명을 그냥 뚝딱뚝딱 하고 먼지나게 쥐어팹니다. 어이 량시동이, 네 흑사회 두목이라는 소문이 자자더라. 근데 이제 감히 이런 쪼무레기들을 내 구역에까지 와서 설치게 하니 네 아주 콩밥은 먹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야. 방서장은 량시동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차. 그러자 량시동도 핏대가 빵빵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옆구리에 권총을 빼더니 찰캉 하고 탄약을 재우면서 그 방서자 쪽으로 상큼상큼 걸어갔죠. 야, 니 누구야? 어? 어째 죽고 싶니? 량시동은 권총을 들어서 머리에 대고 이 조준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두 경찰이 권총으로 위협해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량시동이 조준한 건 방서장이 아니고 그 두 흑사회 건달이었답니다. 에? 그러면 이건 또 뭔 일이었을까요? 네, 사실 그 두 건달은 량시동이 부하가 아니라 량시동이 이름을 빌려서 사기나 치고 다니는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었답니다. 그 시절에 량시동이 이름이 너무나도 날렸기에 그의 부하인 척 하면서 이 보호비도 뜯어내고 돈도 빌리는 놈들이 수두룩 했답니다. 어라, 니네 바로 그 내 이름을 대고 사기치고 다닌다는 놈들이구나. 니네 오늘 한번 제대로 걸렸다. 량시동은 권총이 손잡이 부분으로 그냥 냈다 까기 시작합니다. 그 권총이 손잡이 부분에 잘못 맞으면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도 있는 거랍니다. 이어 그 두 명은 기절하여 쓰러졌는데 그래도 성차지 않았는지 량시동은 또 몇 번을 내리찍더랍니다. 오케이, 보다시피 이 둘은 사기꾼이요. 그리고 내가 흑사회 두목이라니. 나는 보다시피 중국인민경찰이요. 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음번에 또 내 앞에서 그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면 그건 그때 가서 기대해라. 량시동은 방서장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그냥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량시동과 방서장은 한참 동안 서로 째려보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로부터 그들한테는 서로 모순이 생기게 되었고 또 여러가지 사소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서장은 량시동 조직이 사건이라면 그냥 무조건 두 눈 부릅뜨고 수사를 진행했었고 또 이 일 때문에 량시동은 엄청 골머리를 썩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량시동은 당분간은 어쩌지를 못하고 그냥 꾹 참는 거죠. 왜냐면 경찰서 서장이잖아요. 또 그냥 서장도 아니고 붉은 얼굴이 개자비꾼이잖아요. 량시동도 그런 방서장은 더 이상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량시동 조직은 처음에 20명부터 지금은 15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짧은 2년이란 시간 안에 인원수가 급하게 늘어나니 원래 처음부터 따랐던 부하들이 의견이 많았답니다. 그 중에는 순대량이라고 부르는 부하도 있었죠. 이 순대량은 량시동이 택시기사였을 때부터 따라다녔던 원로 부하였는데 그 뒤에 왕위고 뭐고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더더욱 설쳐대니 불만이 생겼답니다. 이 순대량은 원로 부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 량시동 형님 그거 요즘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 우리 10년씩 따라다니는 원로 부하들도 많은데 왜 왕웨이 같은 그런 피레미 놈들을 행동대장으로 쓰는 건데? 왕웨이 누구야? 세차장에서 우리 차나 맨날 닦던 놈이 어떻게 서열이 우리보다도 더 높니? 량시동이 입을 털자 주위에서도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서로 다들 툴툴 대더랍니다. 야야, 량시동 형님이 변했다 야. 예전에 그 의리를 칼같이 지키던 형님이 아니다. 너네 조금만 더 있어봐라. 이제 내기들한테 우리 나와바리를 다 내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도태되는 게지 뭐. 순대량은 술이 너무나도 떡이 되어 그만 이렇게까지 나불나불 댔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그런 얘기들은 량시동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뭐라고? 걔도 지 주인을 알문다는데 이런 개보다도 못한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네, 그러자 곁에 있던 왕후에는 알았습니다 형님, 제가 당장 가서 잡아오죠. 근데 형님 손가락을 자를까요 아니면 다리를 그냥 잘라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흠,
량취동은 조금 생각을 하더니 얘기합니다. 야, 그 손가락 갖고는 아니 되겠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라. 니 잘 들었니? 다리를 자르는 거 아니고 그냥 분질러만 놓으면 된다. 오케이? 량취동은 이 무식한 왕후애가 다리를 자를까봐 다시 한번 강조했답니다. 필경 오랫동안 자기를 따라온 부하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리를 자를 수는 없었겠죠. 이 왕후애는 20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는 차량 5대를 타고 순대량이 있었던 물류회사로 쳐들어갔답니다. 량취동 수하의 그 많은 사업들은 부하들한테 하나하나 다 맡겨놨는데 그 중에서 순대량은 자그마한 물류회사를 맡고 있었죠. 이 왕후의 일당이 우르르 하고 쳐들어오자 순대량 부하들도 바짝 긴장한 이 칼을 잡았답니다. 어이 어이 니네 뭐하니? 니네 나를 모르니? 내 행동대장 왕후이다. 지금 량취동 형님이 명령대로 순대량을 잡아간다. 다들 비켜서라. 네, 그러자 순대량이 한 덩치 좋은 부하가 처음 나섭니다. 그 뭐 진짜 량취동 형님이 명령인지 아니면 네 개인 감정으로 이러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 라고 비꼬는 거였답니다. 이 덩치 좋은 부하는 마둔이라고 불렀는데 순대량이 가장 아끼는 주먹이었죠. 뭐라고? 하차, 니네는 대가리가 아래 위도 없이 나불거리더만 이제 밑에 걸들도 아주 제대로 배웠네. 이 왕후에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척 빼들어서 그 마둔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네, 이 권총은 다름 아닌 량취동이 경찰용 권총이었죠. 사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량취동은 자기가 보냈다는 걸 증명하느라고 자기 권총까지 보냈던 거였답니다. 어떠야? 이김 되니? 뭐하니? 꿀치 않고. 네, 이 왕후에는 두 손을 뒤로 하고 물을 풀끊는 그 마둔을 향해서 권총 손잡이로 그냥 퉁 하고 내리깠답니다. 네, 그제도 요 니놈같이 아래 위도 모르는 놈들을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야들아, 도끼 갖고 온나? 왕후에는 권총을 곁에 자신이 부하한테 주고는 그의 도끼를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그 날이 시퍼렇게 서있는 도끼로 마둔이 왼쪽 다리를 향해 그냥 미친듯이 내리찍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찍어대자 마둔이 왼쪽 다리는 부동강이 났답니다. 그러자 왕후에는 싸늘한 눈길로 순대량을 쏘아보며 피식 웃습니다. 야 뭐하니? 이제 네 차례다. 내 원래는 니놈 두 다리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큰형님이 그러지 말란다. 그냥 분질러만 넣으라고 하니까 이리 오라. 에? 그렇다고 그냥 분질러만 넣는다고 해도 어떻게 선뜻 나서겠나요? 순대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해 합니다. 왜? 이것도 실리? 오케이! 아니면 나랑 1대1로 시원하게 한판 붙어도 된다? 옅다! 왕후에는 자기 도끼를 순대량한테 휙 던져주고는 곁에 다른 부하의 도끼를 잡아들였답니다. 네, 그러자 그 기에 눌린 순대량은 순순히 무릎을 꿇었답니다. 네 이빨 꽉 안 물어라. 이 왕후에는 망치로 바꾸더니 그 순대량이 다리를 향해 그냥 퉁퉁하고 망치질을 해댔답니다. 결국 이번 일로 마두는 다리도 잘리고 이 조직에서 제명까지 되었답니다. 참으로 씁쓸했었죠. 이러니 분위기를 보면서 설쳐도 설쳐야죠. 마두는 량시동 조직이 보호복이 두려워서 이 찍소리도 못 내고 조용하게 있다가 나중에 량시동이 검거된 후에야 그 법정에 서서 증인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뭐 나중의 일이고요. 이번 일로 하여 량시동은 살짝역 반항기가 있는 부하들을 완전 제압할 수 있었으며 그 왕후에도 제1행동대장이라는 서열을 확실하게 해댔답니다. 이렇게 한참 정성기를 달리고 있던 왕후의 앞길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또 이러했습니다. 량취동 수하의 성로란 나이트는 그 장사가 점점 더 잘 됐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라 아가씨가 계속하여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량취동은 따홍, 멍, 반성, 왕후의 등 조직의 고층 간부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아가씨가 부족하다고요? 아가씨가 부족하면 그 아가씨가 제일 많은 곳에서 가서 잡아오면 되겠네. 네, 다른 나이트에 찾아가서 이 자부대기를 끌어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이 말투는 딱 봐도 무식한 왕후의 입에서 나온 거였죠. 하차, 왕후야, 그 자부대기가 뭐니 자부대기? 그래길래 니를 무식하다고 하재야.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온다고 해야지. 어찌됐든 너무 살벌하긴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좀 우아하게 진행해라, 알았니?
네, 그러자 왕후에는 예슬 하고 또 당당하게 자리에서 나왔답니다. 이어 왕후에는 루비와 허타우라고 부르는 두 명의 부하만 데리고는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나이트로 어슬렁어슬렁하고 기어 들어갑니다. 이 나이트는 이름이 롱다리의 첼런 디스코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사라졌는지 그 실제 사진은 없더라고요. 왕후의 세 명은 어깨에 힘을 팍팍 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문 앞에 보안이 가로막더랍니다.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내놓아라 이거였죠. 뭐? 입장권? 자, 야, 아니 내 누군지 모르니? 내 량쉬둥 조직의 제1행동대장 왕후에다 이놈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답니다. 에? 나이트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들 드시죠.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그 강호 시대에는 달랐답니다. 뭐 입장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문제였답니다. 고분고분 줄을 서서 이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면 그런 건 서민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 흑사회 깡패가 그러면 맨즈가 안 선다는 거였습니다. 또 그전에 조스 편에서도 쇼페이와 리정광이 제일 처음 시비가 붙은 것도 영화관 입장하는 데였었죠. 그 시절이 강호의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 나이트에서도 왕후한테 맨즈를 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날의 왕후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양롱이라고 부르는 건달이었는데요. 얘네도 나이트 뒤를 봐주고 있던 흑사회 조직이었답니다. 양롱은 왕후를 알아보고 고의로 앞을 가로막은 거였죠. 양롱도 그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는데 덩치가 엄청났답니다. 니 왕후야야? 그 세차장 직원이었던 왕후. 아니 니 그때 이 형님한테 세차해주고 이 팁을 주니 어? 깍듯하게 허리 굽혀서 인사하던 왕후이자야. 근데 어째 량쉬둥을 따르더만 좀 뭐 된 것 같니? 어? 양롱은 큰 덩치를 믿고는 왕후에 손으로 툭툭하고 밀치며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빡쳐버린 왕후에는 호주머니에서 비수를 꽉 잡더니 갑자기 양롱이 오른쪽 목을 향해 쿡 찔렀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놀란 그 양롱을 왕후의 두 부하 루위와 허터가 배를 향해 또 막 쑤셔댑니다. 네, 그러자 그 큰 통나무 같은 양롱은 벌러덩 하고 넘어졌답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봤었죠? 바로 장첸이 그 독사파 보스를 해치우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범죄도시 감독님이 이 왕후가 했었던 일을 그대로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많은 장면들은 그냥 상상한 게 아니고 실제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양롱을 찍어 넘어뜨린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또 범죄도시 영화처럼 다들 쫄아서 항복했을까요? 현실은 아니랍니다. 그런 진짜 건달들은 그런데 쫄기는커녕 그냥 더더욱 도옥을 품고 달립니다. 이 왕후에는 제일 앞에서 달려오는 한 놈과 또 몇 번 갈춤을 추다가 또 그의 목을 쓱 긁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명이나 이 목을 쥐어잡고 쓰러지는데 다른 건달 놈들은 더더욱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답니다. 하지만 왕후에는 세 명이잖아요. 야, 아이들겠다 튀어라! 왕후의 세 명은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루위라는 부하는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뒤에 쫓아오던 놈들한테 그냥 칼부림을 당했답니다. 이어 나머지 왕후와 허타우도 헤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는데요. 왕후한테는 세 명의 놈들이 쫓아왔는데요. 그 중에 궁짜오칭이라는 음마가 있었는데 또 달리기가 겁나게 빨랐답니다. 이어 왕후를 거의 다 쫓아오자 왕후는 급해집니다. 뭐? 나야를 쫓아와서 뭘 또 지르고? 내 갈 때 가더라도 너부터 먼저 보낸다. 왕후는 뒤로 획 돌아서며 그 궁짜오칭이 가슴을 향해서 비수를 쿡 박았답니다. 그러자 궁짜오칭도 앞으로 푹 꼬꾸라졌죠. 하지만 말입니다. 왕후가 돌아보니 그의 앞에는 이 사람들로 꽉 막혔답니다. 뭐야 니들? 사실 왕후를 에워싼 건 그냥 일반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동북부 사람은 흑사회 조폭들만 센 게 아니고 그 보통 평민 나그네들도 엄청 셉니다. 다들 무서울 게 없는 나그네들이었죠. 그들이 왕후가 사람을 찔러놓고 도망치는 걸 보고는 그냥 다들 우르르 하고 몰려온 거였답니다. 뭐야 니네들? 니네 내 누긴지 아니? 뭐 물러서게?
왕후가 칼로 위협을 하면서 이 휘두르고 있었을 때였답니다. 유퉁 하는 소리와 함께 왕후는 앞으로 꼬꾸러지게 됩니다. 네, 바로 한 용감한 시민이 이 뒤에서 벽돌로 왕후의 뒤통수를 내리깠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이 시민들은 모여들어서 왕후를 아주 그냥 뚝딱뚝딱하고 신나게 발반하다고 합니다. 결국 왕후는 경찰서가 아니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 응급치료를 받은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왕후는 그번 사건에서 3명을 찔렀지만 마지막에 가슴을 쿡 찌른 꿍자우침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경찰에 잡힌 왕후에는 과연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